지난주 숲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운 줄리엔과 지훈. 30m 높이의 나무에 오르며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고비와 난간. 됐어. 나도 완전 돌이야, 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던 줄리엔. 두려움을 극복한 줄리엔은 야생으로부터 자유라는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원시의 순수성을 간직한 곳 강원도 양구 펀치볼 둘레길로 향한 줄리엔강. 자연 속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숲속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소음처럼 들리던 매미소리도 야생에서 들으니 마치 한여름의 교향곡처럼 운치 있는데요. 줄리엔과 지훈씨도 모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습니다. 오, 시원하다. 어? 그냥 누워서 베스트업, 목욕. 누워. 너무 길어. 이야,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진짜 시원해. 와, 완전 부드러워요. 사실 줄리엔에게 숲은 고향가도 같은 곳이라는데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 기운이 다시 생겨요. 약간 자연, 지구의 에너지 받아요.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더 건강하는 것 같아요. 체력도 더 좋고 마음도 더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몸과 마음의 숲의 에너지를 가득 채운 두 사람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계곡 트레킹을 위해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하는 두 사람. 빽빽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난 두 사람에게는 자연이 곧 힐링입니다. 뭔가를 발견했나 본데요. 오, 계곡. 와,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위치한 원시 계곡. 4km 정도 이어진 계곡 중에서도 특히 이곳 남대천상류는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물 맑기로 소문난 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시원하죠? 완전. 아, 이거 자연이다. 물이 온도 그렇게 너무 차갑지 않아요. 많이 안 차워. 발이 아프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 송사리. 보여 저기? 너무 작아서 못 먹어.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즐기는 이 여유. 진짜 모르겠어. 두 사람에게는 꿀맛 같은 시간이겠죠? 계곡을 거침없이 걷는 두 사람.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부연동 계곡과 합실골의 물이 만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작은 폭포 봐봐. 되게 이뻐. 두 사람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내친 김에 수영까지 제대로 즐기는데요. 앞으로 안 가자. 여기 진짜 차가워. 좋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
진짜 시원해, 그지? 맞아. 깊고 거의 되게 자강한 물도 나왔어. 약간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느낌 나요? 근데? 네. 오. 난 시합 할 때인데. 어, 그러니까. 그럼 그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잠시 자리를 비웠던 폭포의 주인도 나타났으니 줄리엔과 지훈 씨도 이제 가던 길을 서둘러 가야겠죠.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오늘 우리 뭐 할 건지 알아? 삼명산. 삼명산. 어, 거기 MTB 짱이야. 진짜 좋다. 그거 알아? 형은 자전거 한 번도 안 타고 왔어. 들었어. 아, 어떡해. 어? 어떡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 형이랑 가고 싶었어. 형 가르치고 싶어. 이제는 형 몇 살이야? 이제 33살이지. 그러니까 이 33살이니까 이제 배워야겠다. 그치, 33살부터 어? 이제 자전거 배우는 거지. 33살. 그치. 어? 너무 늦었어. 그치.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도전은 한번 해 봐야죠. 와, 상큼해. 어? 상쾌해. 상쾌해. 와, 아 진짜 좋다. 진짜 이쁘다. 이거 시골이다. 시골이지. 초보자일수록 출발 전 자전거 점검이 중요한 법인데요. 이게 네 거야? 이거 형 거. 예. 올라와요. 올라와봐. 시트 괜찮아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어, 높아. 어, 역시 줄리엔 산악 자전거 마니아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난 필로 하는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타고 괜찮으면 그렇게 아, 그래? 할 거예요. 잠깐만, 다시 그런 거 아니지? 반면 지훈 씨는 난생 처음 자전거를 타보는 왕초보. 오. 이거 오케이. 그리고 갈 때 어. 아니 설명 네.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같이 할 거야. 어. 그대로 반대쪽 어, 바로 계속해서 올려서. 빨리. 그렇지. 지훈 씨의 실력에 그렇지. 잠시 당황한 듯한 줄리엔. 하지만 그렇지. 지훈 씨의 일일 교사로 나선 이상 어떻게든 함께 그렇지.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잘했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런 줄리엔의 바람이 전해졌는지. 오. 점점 실력이 나아지는 지훈 씨. 괜찮아? 앞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돌 때 좀 불안해서 그런데. 어, 근데 잘하네. 아니, 아니 방금 이렇게 어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어때? 아직 잘 모르겠어. 아, 할 수 있어, 형.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할 수 있어. 산에 오르려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앞에 갈게요. 일단 두 사람은 10km 구간까지 가보기로 하는데요. 시작부터 가파른 오르막길. 아, 줄리엔에게도 결코 만만한 코스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렇지. 젖 먹던 힘까지 내보는 지훈 씨. 그렇지. 계속 한 번쯤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지선 또 되려 그러는데 또 오르막길은 또 힘드네요. 그런 지훈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순간만큼은 오르막길에만 집중하는 줄리엔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잘하는 사람한테도 어려운 길이야. 이거 높아서. 아니 이거 들고 가면 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 내가 먼저 갈게요. 그럼 오르막길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약간 보람 있어요. 경치하고 자연한 배경도 있고.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줄리엔. 거친 산길을 달릴 때 느껴지는 짜릿함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움. 줄리엔이 산악 자전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나무, 산, 뭐 바람도 부르고 그거 완전 매력이에요. 네, 거기서 가면 막 기운이 다시 생겨요, 솔직히. 맨날 서울 안에, 뭐 도시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줄리엔,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같이 가자. 아, 힘들지? 아니, 괜찮아. 아니, 처음이니까 괜찮아. 내려오면서 도저히 못하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여기 왔잖아. 그래서 덥지 않아? 진짜 여기 너무 완전 산속이다. 완전 산속. 와, 계곡 소리. 물 소리. 와, 진짜 이쁘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위와 갈증을 해결할 물이었죠. 오! 이야, 진짜 시원하다. 줄리엔이 힘들어하는 게 혹 내내 뒤처졌던 자신 탓은 아닌가 하는 미안함에 괜히 장난을 걸어보는 지훈 씨입니다. 형! 표정으로 내려오세요. 표정하다길래. 여기에서 오세요. 귀엽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야. 바이크 타다가 조금 날씨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데 여기 들어가서 진짜 다시 에너지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최고지. 아! 아니, 어디 야생동물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안 갔어. 야, 이거 더해줄게. 오, 진짜! 해도 돼요? 안 갔어. 야! 가! 똑같이 가! 벌레를 무서워하는 두 사람. 갔어. 벌레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나 선수잖아요, 형. 차라리 맞는 게 나아. 시원한 계곡물이 아쉬운 것도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지훈 씨의 얼굴이 한결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일취월장한 그의 실력. 오, 나 타. 그렇게 어느새 두 사람은 같은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믿어야 해요. 자기한테 믿으면 뭐 불가능한 거 없어요. 내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먹을래? 어. 라즈베리 비슷해요. 상큼하다. 그렇지. 과즙도 되게 많고.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 목적지. 야. 혹자는 묻습니다. 고작 이경치 하나 보자고 그렇게 힘든 산을 오르냐고 말이죠. 수고했어. 하지만 줄리엔과 지훈 씨는 압니다. 자신들이 산에 오르는 건 멋진 경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전과 극복을 통해 한결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와, 우리 진짜 높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여정지에 도착한 두 사람. 야, 휴전선 이렇게 가깝게 처음 왔어, 진짜. 진짜 코앞에 있잖아, 코앞에. 야, 느낌이 너무 들려. 여기서 보면 여기는 아름답고 평화하고 여기는 좀 무서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저곳이 바로 해안 분지의 움푹 파인 모습이 화채 그릇을 닮아 붙여졌다는 펀치볼 마을입니다. 진짜 넓어서 와, 마음이 완전 풀었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좋았어요. 네.
경치도 너무 좋고 바람도 부르고 공기 되게 상쾌해요. 여기를 신청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곳 때문에 이곳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자체가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이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여기에 다 지뢰가 묻어있기 때문에 해설사분들이 인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곳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더더욱 갈 수 없는 곳 펀치볼 둘레길로 줄리엔과 지훈 씨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펀치볼 둘레길은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 내에 조성된 숲길로 총 4개의 도보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랜 시간 시간이 멈춰버린 숲. 펀치볼 둘레길을 두 발로 걸으며 두 눈에 모든 것을 담아봅니다. 1, 2, 3, 4 코스로 그 62km를 이렇게 민통선 지역에 이렇게. 민통선 그건 뭐예요? 민통선은 이제 군사 지역이라는 의미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위치하고 국가의 거리가 거의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는 하차운 곳이에요. 줄리엔도 지훈 씨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 숲길에 늘어선 야생화들은 이곳이 전쟁의 아픔이 서린 곳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해줍니다. 평화라는 숲길의 이름처럼 말이죠. 다른 공원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것 같다. 그죠? 이거 하나도 없고 훼손도 안 사람 되는 사람 많이 안 오니까 흔적이 사람 흔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치볼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와우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저 산이 가칠봉이라고 해요. 가칠봉. 금강산 12,000봉 그 산이 그 7개가 모자란대요. 펀치볼 일대에 그 7개의 봉우리를 합해야 그 금강산 12,000봉이 된다라고 해서 더할 가짜를 넣어서 가칠봉입니다. 네, 선배. 술 없어요. 술 없어요. 전망대에서의 달콤한 휴식. 줄리엔은 여행의 끝을 향해 다시금 힘을 내봅니다. 이곳은 펀치볼 둘레길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길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 아니요? 없어요? 여기는 지뢰?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지난 세월, 야생은 전쟁의 흔적조차 감싸 안았죠. 하지만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쉬운 마음 네, 많이 생겼어요. 산만, 뭐 자연만 뭐 신경 쓰면 뭐 똑같대요. 사실은 똑같은 나라예요. 그냥 그거 그냥 인간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그냥 한 나라예요. 드디어 능선의 정상이 보입니다. 와, 야 우리 진짜 높아요. 여기 얼마나 높아요? 여기가 그 해발 1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북쪽으로 이어진 마을의 능선,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여행을 하면서 줄리엔은 더 궁금해집니다. 뒤쪽에 금강산이 있습니다. 날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더 선명하게 다 보여요. 지금은 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오직 자연에게만 허락된 경계 너머의 땅. 두 사람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완전 나왔어. 아 이런 힐링이 진짜 필요했어. 천천히 생각도 하고 좀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번씩 다시 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마음 다 잡고 여유롭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전거도 이제 더 열심히 타야지. 자전거 좀 많이 할게요. 네. 다음에 꼭 같이 타고 오자. 끝까지 우리 자전거 사명산.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줄리엔과 지훈 씨는 압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여행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좋은데 먹으면 안 돼.